뜨거운 아침의 나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타 사시기 전에 버즈비 TV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더워서 못 살겠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지 우리가 한 살, 두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매년 달라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전지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살기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진짜 심한데, 그 와중에 자전거 타고 오는 우리 최피디님 참 대단하시고요. 이번에 영천에서 40도 찍었죠, 며칠 전에. 아유. 영천에서 40도가 40.1도인가 그래서 정말 이게 40도를 관측으로 넘기기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체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81년도인가 양평에서 영하 32도가 나온 적이 있대요. 그게 남한 최저 기온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철원도 아니고 양평에서. 그리고 남북한 통합으로 알아봤더니 1930 몇 년도에 중강진에서 영하 43도가 한번 있었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교차가 약 80도. 83도. 네, 그렇죠. 일교차가 80도 정도가 나는, 연교차가 80도 정도가 나는 거의 무슨 화성급의 나라죠? 그 목욕탕 가면은 열탕이 40도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가 잘 불쳐요. 예, 예. 거기 저희 그 어디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쪽이 이제 공기 온도가 60도, 네, 그러면 70도 막 이렇게 되는데, 되잖아요. 낮에 아스팔트에서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거의 뭐 한증막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에어컨이 있는 공간으로 삶을 위해 피신을 하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인데, 선생님 힘내십시오. 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들 그런데 이게 더위가 이렇게까지 삶을 고되게 할 거라고는 정말 몇년 전만 해도 몰랐는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이렇게 도는 것 같아. 여름에는 적도 쪽으로 한반도가 이동하고, 겨울에는 북극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네, 같아. 이렇게 그렇죠. 무빙 네, 대한민국이야, 막. 무빙. 이렇게 도나 봐요. 네. 아. 그 정말 사계절이 예, 죽을 사기. 사자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들 고생이 그거 많으실 텐데. 기가 막히게 맞히던데요. 그 우리 기상청 딱 맞아. 딱 맞아요. 기상청 그 예보가 너무 잘 맞아요. 예. 그래요? 나도 하겠어. 누구나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네. 엄청 예. 덥습니다. 야외 활동을 비가 올지도 삼가십시오. 모르겠지만 새 발에 핍니다. 뭐 네, 이렇게.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요새 매번 말씀드리는 건 인트로 날씨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지겨우실 것 네.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팬더재팬 트레디셔널 70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도대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거기에 우리가 이런 거 같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좀 없어가지고, 없어갖고. 저희가 왜그 클래식에서 이제 트레디셔널로 오면서 가격이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바꾼 위해서 건 아니다. 바꿔놨. 가격이 심지어 떨어진 모델도 있었고,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뭐 로즈우드 값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70은 사실 오를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얘가 좀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번속가 156만 원에 할인가 124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할인가 자체가 99만 9천 원이었던 모델이거든요. 이거 25만 원이 오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오를 만한 어떤 포인트를 저희는 못 찾아서, 혹시나 가격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확인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이 없답니다. 틀림이 없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의 99.5cm 전장, 43 플러스 2mm 두께에 73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한 넥감이고요. 바디가 베이스 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디 목재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원래 슬림 C에서 U쉐입으로 다 바뀌었죠, 유쉐입으로 이번에. 바뀌었고. 원피스 메이플 U쉐입 넥입니다. 그래서 통넥 보실 수가 있고요.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1.65인치 41.91mm 본넛이 장착이 되어 있고, 지판 공유는 역시 빈티지 7.25 18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젠 빈티지 스타일의 스케일 길이는 648mm 네, 스탠다드이고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레,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리고 특이사항은 라지 헤드와 뷰렛입니다. 괜찮죠. 예, 여기 보면 70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접어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블록이 있어요. 아, 네, 여기 그렇군요.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네네네. 접어 만든 게. 그런데
이건 왜 다이캐스팅으로 했을까요? 여기 F4로 하지. F자 딱 써 있는 거. 그렇죠. 뭔가 약간 뭔가 스펙들이 약간 조금 좀 섞이고 있죠. 예. 네. 일본틱한 부분을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예. 벤토 재팬이다. 네. 예, 좀 트레디셔널하니까. 예전에 되게 막 순종이라고 여겼던 그런 스펙들이 요새는 다 섞이고 있어갖고 예. 뭐가 원래 어디에서 온 거냐라는 논쟁도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스펙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를 무게는 제가 스탠다드한 것 같은데. 4436. 네. 또 패배의 기운이 들이부고 있죠. 내가 오늘 어저께 더워갖고 뭐 뭘 못해갖고 제가. 어, 퍼펙트. 야, 이거 무게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야, 그 저기 우샤인 볼트 때문에 100m 달리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거의 급급이에요. 거의 한국 양궁 같은 정확도로 무게를 맞춰주고 계십니다. 와, 이거 퍼펙을 지금 갑자기 얼마나 맞는 거야? 20 동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네 기운 차고 성실한 소리 이번 트레디셔널의 전체적인 특징이죠. 2단에다 놓고 참 좋네 이거. 네. 좋다. 톤의 베리에이션이 네. 상당히 훌륭합니다. 마샬 소리값인가? 팬더의 크런치 박스. 좋아요 소리. 좋다. 아니 좋네요? 스펙 달라진 게 없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래 봐. 마샬 게인이고요. 어우 똑같아. 유독, 아니 유독 70이 왜 이렇게 소리가 좋게 들리죠? 똑같아. 좋아. 이건 뭐 진짜 뭐 엄청 좋으네요. 네. 왜 그럴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게 오히려 다른 그 뭐 목재가 바뀌거나 이런 네. 기타들은 아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겠는데 똑같은데 스펙이. 스펙이 똑같은데. 근데 소리가 꽤 클래식 때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네 역시 팬더는 라지헤드인가 봐요. 아 그러게 여기서 나는 거 봐 소리가. 아니 근데 원래도 라지긴 했는데. 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도 잘 쳐져. 아 좋네. 그러니까 이거? 이 날씨에 선생님이 이 정도 치시는 거는 거면... 지금 기타의 자동 연주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거의 있는 겁니다. 네. 어우 야 이건 뭐 70 유독 괜찮네요. 유독 괜찮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다른 5060들이랑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 확연히 뭔가 좀 세계관이 다른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177화 올인원 페달보드 세션이었는데요. 여기에 일랑님, 요즘 핫한 페달들로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사운드도 좋지만 조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씩 샀었는데 벌써 위제품들 중 4개를 갖고 있네요. 하하, 잘못 사셨네. 그냥 이걸 살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금야금 사다보면 차라리 한꺼번에 살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멕시코 밴드에서 이제 지미 핸드릭스 시그니처라고 이제 거꾸로 달린 게 나오고요. 가운데 픽업이 더미인 리치 블랙모 그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이걸 사실 누가 그걸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걸 살 걸 그랬네. 이걸 살 걸 그랬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아니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려받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리를 듣고 나면 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인데 소중히 가네요. 저는 한줄평을 재료는 그대로지만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더 받겠습니다. 네, 그 주방장을 바꿨나봐요. 네. 물건들이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재료지만 요리가 더 맛있어졌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건 많기는 맞는데 네, 뭐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점수 드릴게요. 짜잔. 또 짜잔이야. 됐으면 짜잔. 오, 네. 저도 이거 가격이 이렇게까지만 안 올랐어도 9.0 드렸을 텐데 뭔가 약간 소리 좋은 건 알겠는데 살짝 빈정상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면 뭐 애쉬로 하든지 아니면 뭐 로즈우드를 붙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생팬던데 그냥 간만 뚝 25만원 근데 예. 아니 이게 뭐 엘도그 애쉬고 소리가 좋으면은 무조건 뭐 좋은 거지만 네. 베이스우드에서 이렇게 이게, 뭔가 기대 네. 이상의 소리를 뽑아내주는 게 이 70의 좀 알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리가 아주 건실하게 모든 픽업 셀렉터 그 단에서 아주 고르게 좋은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 뭐 활용도에 있어서는 다른 연도들보다 이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이번에는 페이즐리입니다. 트레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핑크 페이즐리. 네, 133만 9천원. 가격이 다소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주 예뻐요. 이뻐서 바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페이즐리. 과연 예쁜 게 또 저... 디자인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네. 한번 다음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